와, 바닷물고기인데? 오, 와,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쏘가리에서 이런 색깔이 나오는구나. 이걸 빼면? 오! 오! 뭐야? 자색이 그냥 끊으면 되네요? 저희 어머니 한번 와야겠는데요? 배수구에도 자색이들이 가득해요. 쏘가리가 키우고 있어. 아, 여기 또 쏘가리가 키우는 백수. 쏘가리가 키우고 있어. 물보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TV의 물보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또 논과 밭이 있는 시골 마을에 왔는데요. 여기 왜 왔을까요? 바로 쏘가리 양식장을 찾아왔습니다. 강원도 횡성인데요. 여기에 쏘가리 양식장이 있다고 해요. 보면은 여기 비닐하우스 보이시죠? 이쪽에 비닐하우스들. 요게 다 쏘가리 양식장입니다. 요거 제가 한번 찍어서 볼게요. 안에 들어가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쪽은 이제 치어 생산이에요? 예, 이건 부화장이에요. 부화장. 아, 부화장. 아, 부화장이고. 예. 이쪽 끝에 통에서는 예. 쏘가리 부화하고 이쪽 통에서는 잉어 예. 부화를 해서 이제 초기 먹이로 이제 키우는 거죠. 아, 잉어 치어가 먹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오, 심상치 않아요, 소리가. 와, 진짜 크다. 저희가 예. 신어를 쓰려고 빼는 것들인데. 실험해요? 네. 아. 알짤 때. 아, 알짤 때요. 네. 아, 쏘가리 알을 짜요? 예. 네. 아, 알을 조금 짜서. 부화까지 하는 거. 와, 이런 거 물가에서 보면 무서워서 도망칠 것 같아요. 엄청 크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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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바닷물고기인데? 원래 이렇게 커요, 쏘가리가? 아, 더 커야죠. 아, 4자, 5자까지도 만들어야 되는데. 저기 뭐 꺽지만 보다가 쏘가리 보니까. 와, 힘 부어서. 힘이 좋네요. 이야, 네. 진짜 크다. 이렇게 큰 것도 판매하세요? 아, 이게 판매되는 거. 아, 이게 판매되는 거예요? 네. 아, 좋고요. 오, 엄청 많네요, 여기도. 이게. 오, 이게 물 새는 거예요? 아니, 지하수 틀어요. 아. 여기 다시 피어. 여기죠? 예. 네. 순식간에 사야 돼. 오. 이게 기술이에요, 이게. 기술이 있어야 돼요? 얘는 사료 먹는 거지. 얘들이 네. 생리품만 먹잖아. 아, 여기서 큰 거예요. 어, 노차 마저 없어지네요. 그렇죠. 얘네들이 이제 사료 순치가 된 거네요. 쏘가리가 사료를 이렇게 먹어요. 어, 진짜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엄청나게 먹네요.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많이 드세요. 아, 모자라요? 아. 만 마리 왔어요. 만 마리요? 바닥이 빠글빠글하네요. 이야. 여기 먹은 애들은 계속 뒤로 빠지고. 예. 네. 다가오는 거. 아, 안 먹은 애가 또 앞으로 나오고. 백쏘가리, 황쏘가리요? 어, 올라온다. 보여요. 어, 먹는다. 이렇게 오면. 색깔이 약간 다르네요, 얘는 진짜. 와우. 예. 저기랑, 저기 시커맸는데, 여기는 좀 색이 다르네요. 아, 경계를 좀 하나 보네요. 이게 좀 강한 애들이라. 어, 그래도 잘 먹어요. 굉장히 잘 먹습니다. 쏘가리요? 지금 안에서 잡는 걸 보여주신다고 해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벌써 잡으신 거예요? 오, 오, 와,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와, 진짜 많다. 오, 저 또 잡아오시네요. 오, 수산시장 온 것 같아요. 와, 여기도 쏘가리가 백쏘가리 뭐. 와, 우와, 아,
감안하셔야 돼. 감안하셔야 돼. 와, 진짜 많다. 와. 여기도. 여기 좀 백종아리도 있고 섞여 있네요, 좀. 이렇게 많았구나, 이 안에. 와. 와, 이거 백종아리예요? 예. 와, 이게 쏘가리에서 이런 색깔이 나오는구나. 백종아리는 잘 안 나오죠? 많이 안 나오죠, 확률적으로. 예. 우유형 만들 수가 있어요. 아, 만들 수가 있어요. 얘는 황쏘가리예요? 예. 황쏘가리, 백쏘가리. 중간중간에 포인트로 이 황쏘가리, 백쏘가리들이 포인트가 되면서 진짜 열대어 같은 토종어, 절대 이게 토종어로 안 보여요. 이런 거는 관상용으로도 가치가 있을 법한. 너무 이쁩니다. 우리가 도 막 매운탕으로만 생각했지만 요거 보면 또 생각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우와. 바닷물고기 같아, 바닷물고기. 민물고기가 아니라. 쏘가리는 이제 검은색이잖아요. 검은색이죠? 예. 근데 이 백쏘가리들은 이게 어떻게 번식 중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요, 이런 건? 발현류라고 해서 예. 만 마리 중에 한두 마리 원래 나오거든요. 아, 원래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예. 유기적으로 육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쏘가리가 나오려면 예. 일반 쏘가리가 예. 알을 낳대요. 그걸 키워서 예. 새끼 가지고 또 알을 받아요. 키워서 그걸 하면은 한 3대 정도 거치면은 황쏘가리가 나와요. 그리고 그 황쏘가리를 갖다가 또 한 3대 정도 거치면은 백쏘가리가 나와요. 아, 황쏘가리가 3대 거쳐야 백쏘가리가 나와요? 예. 그냥 일반 쏘가리가 제일 싸고 그 다음에 황쏘가리예요? 예. 그 다음 백쏘가리고요? 예. 아. 아까 조금 정리해보면은 어릴 때는 얘네들이 이제 잉어 치어를 먹고 예. 그 다음에 3.5cm 아, 되면 사료 숭치를 하고 예. 이제 사료 숭치가 되면 이런 데 이제 넓은 데서 자라는 거네요, 이렇게 해서. 그렇죠. 예. 최고 온도는 한 8도 정도 맞춰야 되는데 이제 여건이 이제 약해서 예. 지금 여름이다 보니까 그래도 최고 온도로 이제 맞춰서 키우면 성장속도 빠르거든요. 아, 온도가 높을수록 성장하는 게 빨라요? 네, 그냥 아. 먹이 먹는 것도 양도 많아지고 키우면 빠르니까 온도는 뭐 27도, 28도 맞춰요. 예. 아, 저는 이게 냉수어 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많은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백옥이나 깨끗한 물에서 이제 산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 쏘가리 자체는 이제 고온성어 종이다 보니까 따뜻해서 빨리 커요. 자연에서는 쏘가리들 잡으면 진짜 대박인 건데 와, 여기 이렇게 많이 본 건 또 생전 처음 보니까. 댐에서는 눈으로 확인이 안 됐지만 어부들 얘기 들어보면 매달 이상까지도 댐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게 발견도 되나봐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낚시에 나오는 것들은 지금 뭐 최대어가 뭐 80, 뭐 90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그런 것도 나오는구나. 네, 잠수에서 댐에 들어가면 매달 네. 이상 것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원체 국내에서는 네. 이게 순치해서 키우는 데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 순치 기술이 이제 쉬운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3cm 키워서 예. 국가 이제 방류 사업하는 곳이 대부분이거든요. 방류 사업은 국가 사업이요? 네. 입찰 들어가서. 아.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영상으로 전달이 안 되겠지만 엄청 덥거든요. 위에도 이런 거 다 덮어놓으셨어요. 이게 온도 유지 때문에 이렇게 다 하신 거예요? 아, 그럼요. 소가리 키우기가 쉽지 않구나. 아, 와, 바닥에 다 다슬기예요? 아, 그 다슬기 끌어내시는 거예요? 아, 그냥 끌고면 되네요? 야, 여기 저희 어머니 한번 와야겠는데요? 와, 야, 여기 보시면 이런 배수구에도 다슬기들이 가득해요. 야, 엄청 많아, 엄청. 다슬기들이 이렇게 있어요. 심지어 여기 배관에도 이렇게 다슬기가. 물이 엄청 맑습니다. 다슬기 받았어? 이거. 어머니 갖다 드리라고 아, 처음에 엄청 좋아하시겠네 이거. 근데 여기는 뭐예요? 왜 이렇게 중간에 물을 한순간 뭐예요? 이게? 지금은 예. 이게 이제 이 수위를 맞추는 거예요. 아, 수위를 맞추는 거예요? 이거 높이면은 이 수위가 올라가죠. 아, 그리고 이거 빼게 되면 여기 있는 물이 싹 다 빠지는 거예요. 아, 지금 이 높이랑 여기 물 높이랑 맞는 거예요? 예. 아, 이걸 빼면? 오! 오! 어, 뭐야? 오! 이게 여기서 빠져요? 네. 이러면 여기서 물이 빠집니다. 와. 아, 이렇게 청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뚜껑을 깨고 예. 그다음에 이제 수제비를 닦고. 아. 아 여기 치어예요? 예. 아 이게 오래 생산된 거고. 엄청 작네요. 예. 이만한 게 어떻게 되게 커지지? 되게 작네. 아. 저쪽 거. 아 저렇게 있구나. 지금 보시는데 황소가리 예. 치어들하고 일반 소가리 치어들입니다. 아 황소가리예요 저게? 예. 아. 일반 소가리랑 황소가리. 이게 어릴 때는 색깔이 이렇게 아직 안 나오네요. 예, 점점 이제 커질수록 색이 뿌려다게 나요. 3,000마리 이상 있어요. 아, 3,000마리요? 예. 이렇게 또 치어들도 있고, 얘네들이 이제 그 잉어 치어들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예. 그럼 안 먹고 죽는 애들도 있어요? 지금 지금 죽음이 보이죠? 이게 하루 세째 죽어요, 이제. 작은 애들 있잖아요. 걔네는 못 따라가죠. 아, 그런 것도 교체돼가지고 죽는 애들은 이제 죽게 되고요. 이제 강한 애들만 살아남는 거네요. 잉어예요 여기는? 예. 오 되게 크네요 잉어들. 잉어 밥. 오 잉어 밥을 뿌렸습니다. 오 올라오네 뻐끔뻐끔. 오 엄청 많이 들어있네요. 그런 말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 여기서 이제 쏘가리 먹이가 생산이 되는 거네요. 예. 아... 여기 밑에 엄청 까네. 엄청 많은 거. 어 그러네 밑에가 까맣네. 아 이게 다 잉어구나. 여기저기서 막 나오네. 와 눈대기 좀 좋으면 되는데. 아 그죠. 얘네들이 없으면 치어들이 이제 자랄 수가 없네요. 안 되는 거죠. 필수네요 사실 쏘가리 키우려면 잉어는. 예. 아 수조가 다 엄청 많네요 여기. 자, 쏘가리 먹이를 생산하기 위한. 예. 아 진짜 잉어 없이는 이게 안 되니까. 예. 요거는 물이 썩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물을 잡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네. 관리를 안 하고. 아, 관리 안 하죠? 시즌이 끝나서. 아, 시즌이 끝났어. 아, 시즌이 딱 끝났어. 물탱크라고 하나요? 여기 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장님? 여과조예요? 여과제가 들어있어요, 안에? 예, 여과제가 들어있고요. 옆에 이제 수조에 있던 물이 예. 물이 들어와서 여과가 돼서 다시 이제. 옆에 수조랑 연결이 돼 있어요? 예, 연결이 돼 있어요. 어떻게 연결이 돼 있어요? 아, 요거, 이런 거요? 예, 아. 와 엄청나다 이거 하나에 1톤 돼요? 이게 엄청 큰데요 이거? 하나에 7톤. 와 7톤짜리가 지금 엄청 많은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몇 개 있네요. 와 여과제를 이렇게 다 채워진 거구나. 예, 예. 그래서 수조에 있는 물이 여과조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예, 여기서 입수가 돼서 예 걸러서 그러니까 정수기 역할을 하는 거죠. 정수기. 그렇죠 예. 아 여기 되게 중요한 데네요 이게. 비용이 가장 많이 들고 여기가요? 네 수조에 있던 물들이 이쪽으로 이제 아 아 쏘가리가 키우는 거 아 그러네요 지금 쏘가리에서 이제 나온 물들이 지금 여기로 들어가는 거야? 네. 쏘가리가 키우는 거네요. 아 여기 또 쏘가리가 키우는 배추요? 네. 그 옆에 쏘가리가 키우는 거. 아 쏘가리콩 쏘가리 배추. 저희 스프링클러 여기서 이제 빨려나가요. 아 전 스프링클러홀도 여기서요? 네. 아 진짜 쏘가리가 키웠네요 이거. 아 이게 우렁알이에요? 네. 아 생긴 우렁들은 알을 쌓여 있어요. 아 사진이야? 아니 이거는 저거죠. 저거 우렁알. 우렁알? 어. 오, 똑같은데? 한라산에 많이 훔치는 거예요? 신기하다. 오, 엄청 큰데, 이거? 이게 구멍이 아니라 이거. 갈색인데?